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시간 여행 이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생각할 땐 참 착잡한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유신 헌법을 비롯해서 몇 번의 헌법 개헌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우리 헌법 갖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즘 걱정들 많이 와서요. 이 원칙이 무너지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요즘 사회상을 보면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는 법이 존중되고 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사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요. 네. 시간이 지난다고 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면요. 네. 지금 현재가 별 의미가 없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발 시간 여행 역시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탤런트 선우영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선우영녀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느새 다양한 모습의 어머니로 익숙해진 분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재한 씨가 나오겠습니다. 김재한 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헤딩 수시 일품이셨다고 하는데요. 운동장에서처럼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벌써 어떤 중년의 신사의 모습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할 분 꼬마 신랑으로 아주 유명하죠. 김정식 씨입니다. 김정식 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제가 결혼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는 의젓한 신랑의 모습인데요. 네, 옛날 모습 보고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 자, 끝으로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1992년도 미스 코리아 이승연 양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네, 아주 귀여운 모습인데. 네, 미인의 조건은 뭘까요? 시간 여행을 하면서 들어보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네 분 모셨습니다. 한번 큰 박수 네 분께 한번 드릴까요, 우리?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선우영료 씨께서는 벌써 저희 우리 시청자들하고 친해지신 게 꽤 오래됐죠. 몇 년이나 됐습니까? TBC TV 제가 일기생이에요. 일기생. 네, 예. 그러니까는 그 65년도에 TBC가 65년도, 네. 그렇습니까? 예. 65년, 지금 92년에서 65년을 빼면 아. 자, 잠깐 화면 좀 보여드리죠. 나무들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 엑스레이 검진과 객담 검사를 받아 이 무서운 결핵을 없애야겠습니다. 저 지금 화면 보시면서 기억나세요? 뭐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아마 저게 67년, 68년도 아마 그때쯤 됐을 네. 겁니다. 아마. 근데 좀 말씀하시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이제 결핵이라는 건 뭐 우리 사회에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꽤 걱정거리 비용 중에 하나가 결핵이었었거든요. 네. 선우영녀 씨는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은 어떤 거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상국라인 사극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극을 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상국라인이 제일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외아들, 예. 또 저기 상간마마 미워요. 네. 많았어요. 주로 사극으로. 네. 근데 자, 우리 김재한 씨는 1970년대 스타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국가대표 되신 게 71년도인가요? 71년도 말부터 79년도까지. 그러니까 꼭 70년대 분인데 김재한 씨가 아마 그 축구 코트에서 누비었을 때 그 모습은 잊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김재한 씨 이후에도 물론 포스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정말 네, 부동의 그때는 뭐 별명이 운동장 나가면 꺽다리 항세 좀 많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이렇게 좀 작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원래 축구 선수는 그렇게 큰 신장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1964년도 런던 올림픽 이후에 포르투갈의 토레스라는 장신 선수가 나왔을 때부터
포스트 프리에라 하는 게 이제 그때 예. 구세기 시대의 그 흐름 조리에 맞았죠. 그게. 아. 그때 제가 잘 태어났기 때문에 대표 선수까지 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축구는 발로 오니까 키가 혹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키 작으면 축구도 제대로 못해. 지금 골 넣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예. 우리 저 김재환 선수는 아 이건 뭡니까? 헤딩슛하고 떨어지는 모습인가요? 아, 센터링으로 오는 거 다이빙, 아, 다리 다이빙. 슈팅 하는 거, 다리 아, 슈팅 하는 겁니다. 예. 아,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라면서요? 좀 고난도죠. 어, 아, 그래요. 예. 김정식 씨는 늦게나마 축하드릴 일이 있었죠? 뭐요? 무슨 일인데? 결혼식을 늦게 하셨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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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쑥스러워서요? 근데 저 부지금을 안 보내셨나?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갔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담입니다. 나한테 농담인 줄 알고 화면 좀 한번 볼까요? 시범이 있겠습니다. 기화창을 격파 시범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종합 격파 시범이 있겠습니다. 우선 제자 김정식 군이 3방 격파가 있겠습니다. 준비. 이야. 그런데 그 이번에 체육 문제 가운데서 말이죠. 네. 시범 가운데서도 그 천왕성부터 목성까지 왕복 달리기 뺐죠. 네, 실기 문제를 뺐다는 얘기예요. 네, 뺐습니다. 그래서 필기 문제로 대신했다고요. 네. 어떤 게 되겠습니까? 다음 리슬링 선수 중 박치기를 잘한 선수는 누구냐? 네. 1번 김일, 네. 2번 김희, 3번 김세, 네. 4번 공자. 공자. 네.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이 4번 공자 같지만은요. 네, 네. 1번 김일이라고 그러네요. 아, 김일 선수요. 네. 자, 그다음에 그 끝으로 음악 문제를 한 문제 더 살펴보죠. 네, 음악 문제가 되겠습니다. 머리 긁는 머리는 예전에 옆머리가 많이 길었는데 지금은 뒷머리가 좀 길으시네요. 요게 이제 저 앞으로 10년 뒤쯤에 다시 되게 되면 이제 이 윗머리가 길고 나머지가 없어지고. 아, 윗머리가 없어지고 옆에 머리만 남는 게 아니고요? 야, 저 그림이 있어요? 있죠. 이야. 자, 우리 이승현 씨가 오늘 저희 시간 여행 나오시니까 아주 스튜디오가 훤해요. 예. 훤해.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미스 코리아 팍 빼고. 지금요? 네. 특종 TV 연애라는 프로에서 리포터를 하고 있어요. 이 연애 정보 전달하는 프로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원래 전공은 뭐셨죠? 항공 운항이요. 예. 제가 비행기를 탔었거든요. 예, 예. 코끝에 있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아나운서가 희망인 그런 아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서울.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우아하게 웃을 수 있는 미스 스마일 이승현입니다. 세계 제1의 항구 도시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정말 미스 스마일의 자격이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미스 코리아가 되셨는데 가만 있어봐. 코끝에 점이 안 보이는데. 가리고 왔어요. 가렸어요? 네. 네, 그러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1960년대 말 70년대 쪽으로 여행을 네.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오늘을 찾는 출발 시간 여행. 자, 출발합니다. 얼음을 애용하는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의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조빙은 이 무수한 빙관 속을 완전 소독된 물이 통과하여 재빙실 염소 탱크를 거쳐서 48시간 만에 통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재빙 공장은 전국에 59개 선화에서 연간 수요량 27만 6천 톤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천연빙이 상당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간 생산량은 21만 톤이라고 합니다. 아, 요즘 한낮의 기온이 뭐 30도 오르내리고 간간에 소나기가 장마 중에 좀 뿌려줘서 다행이긴 한데 말이죠. 네. 이 얼음 보니까 좀 시원합니다. 옛날에 얼음 공장에서 얼음 사다가 먹고 그런 거 생각이 나세요, 연경 씨? 전혀 안 나는데요. 얼음을 살 이유가 없죠. 요즘 냉장고가 네. 전부 다 집집마다 있고 냉장고에서 얼음을 토해내니까. 예.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 있는 집 뭐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근데 제 기억으로요. 네. 연탄 파는 데서 같이 얼음 팔았던 거 그랬어요. 네. 그러기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여름엔 연탄이 잘 안 팔리니까 얼음 창고 하나 지어놓고 얼음 예. 데려다가 여름에는 얼음 장사, 겨울에는 연탄 장사 그런 집들이 많이 예. 있었죠. 얼음 그 손흥용 씨는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다.
얼음 공장 가서 얼음 사본 그런 저 얼음 공장에 사본 얼음 공장은 아니고 얼음 네. 가는 연탄하고 그 얼음 가게. 네 가게에서 사다 뭐 네. 뭐 오셨어요 그 사다가 여름에 그 수박 그 쓸어가지고 화채 먹을, 먹을 때 네. 우리 이승현 씨는 얼음 사오라는 그 부모님의 심부름은 안 해보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아, 기억은 없고요. 예. 저도 지나다니다가 그 연탄집 옆에 얼음집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본 거 같아요. 왜 나오는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연탄집에서 얼음을 팔 수가 있어요? 예? 먹는 그래요? 얼음을. 이해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엔 예. 연탄이 잘 안 팔리니까. 김영식 씨. 속옷집에서 겉에 신는 양말도 팔아요. 자 여기서 말이죠 말씀드리죠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21만 톤 가량 썼는데 그것도 모자르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인조빙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천연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뭐 석빙고가 있어 서빙고가 그 터입니다만은 얼음을 겨울에 캐다가 창고에 넣었다 여름에 먹는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천연빙하고 인조빙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다. 네. 여기서 보기를 드릴 테니까 어떤 건지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보기 해주세요. 1번 규격을 정해서 다른 크기로 자른다. 2번 색을 넣었다. 3번 모양을 다르게 자른다. 어떤 걸까요? 먼저 정치시는 분? 아무도? 네 이승현 씨 자신 있게 쳐보세요. 자신 있게. 불이 안 들어오네.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1번이요. 1번. 아니었습니다. 네, 동시에 세 분이 치시는 바람에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선호영역께 드리도록 하죠 제 생각엔 새 2번 같은데요 새? 네, 2번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얼음이 좀 틀렸어요 색깔이 네. 있었거든요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는 위생상 좋지 못한 천연빙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조빙에는 노랗게 착색을 시켜서 천연빙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착색되지 않은 얼음은 쓰지 않도록 함이 안전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색을 노란색을 넣었었는데 그걸 뭐 전체적으로 다 노랗게 한 게 아니고 예. 가운데 조금 노르스름한 색깔이 들어가게 했었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어른들께서 얼음 사오라고 이제 심부름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 연탄 가게 집 가서 이제 얼음을 사오는데 새끼줄에다 엮어서 줘요.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맞아. 왜 새끼줄이냐면 이게 미끄러지니까 다른 예. 줄은 들고 오는데 집에 갖고 오면 저걸 깨는 게 또 문제예요. 예. 얼음을 어떻게 깨서 조그맣게 깨느냐 하는 게 문제였는데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공장에서 나온 얼음이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얼음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구멍 가게로 옮기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거든요. 저렇게 큰 건 안 되니까. 아 시원하죠 안에 뭘로 잘라야 되죠? 저 먼저 톱으로 잘라야죠 공장에서는 예. 톱으로 다 잘랐죠 와 톱으로. 되게 시원하네요 시원해 보이죠? 예. 저 보세요 저렇게 이제 톱으로 이제 자르고 그리고 저 여름에 어렸을 때 말이죠 하도 더우니까 요즘은 뭐 에어컨들이 좋은데 은행 같은 데 가끔 낮에 한창 더울 땐 가 있는다죠? 예. 옛날에 저 얼음 공장 찾아가서 있었어요 너무 아주 시원한 데 가서 구경하고 말이죠 참 예. 좋았는데 얼음도 조금 의도하고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얼음을 아마 다 깨보셨을 거예요. 얼음 공장에 얼음 가게에서 얼음 사다가 덩어리 얼음을 화채에 먹으려면 조금씩 잘라야 되는데 예. 이게 집에서 자르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깨뜨려야 되겠죠. 얼음을 예. 깨뜨리는데 저 수박도 있고 그런데 수박 화채를 또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 자, 우리 저 가서 좀 갖다 드리죠. 어떻게 화채를 어떻게 지금 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원하게 오늘 시간 여행 요즘은 저 화채 뜨려면 아마 화채 뜨는 기구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과연 오늘 나와주신 어이쿠 와 얼음을 일단 깨야지 맞아요 얼음을 일단 깨야 화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송곳으로 아니 크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늘로 네. 크게 잘라서 네, 바늘로 투막을 낸다 네. 네. 이게 화채 와 얼음 조각 컸어요. 빨리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화채도요? 예? 빨리 만드는 예. 사람이? 빨리 네. 예쁘게 만드시면 점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저하고 시합을 붙이면 제가 안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또 안 되네. 네, 그렇죠. 그렇게 크게 토막을 내서 김정식 씨처럼 바늘로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입안에 쏙 들어가게. 그럼 그릇에다가 아, 이야,
완전히 요리 연구가 같으신데 됐어요. 너무 크다 그건. 네. 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얼음도 이제 갖고 왔으니까. 예. 여기다 놔야지. 이거 너무 크네. 아니, 옛날에는 손으로 들어서 놨어요. 네. 예. 자, 김정식 씨, 그 갖고 와보세요. 이쪽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판정을 해야지 이제 그러면. 예. 얼음이 컸어요, 제게. 예. 예. 얼음이 좀 조금 컸습니다. 예. 조금 큰. 역시 남자다우시고. 네. 아. 살림꾼이네요. 살림꾼이네요. 네. 근데 이 수박을 이제 이렇게 화채 뜰 때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수저로 대부분 했죠. 예. 수저로 이제 툭툭툭 잘라냈는데 이때가 더 맛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은 뭐 보니까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뜨는 것 같은 조그만 거 동그란 거 그거 뭐라 예. 그래요? 모양 내는 게 있죠. 모양 내는 예.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화채를 하는데 글쎄 모양은 이쁠지 몰라도 말이죠. 예. 이거 하면서 씨도 좀 입에 걸려서 툭툭거리기도 하고 그래야 이 수박 음식도요 먹는. 배워보니까요. 요리학원에서 네. 배울 때는 이쁘게 모양만 내게 하는데요. 네. 역시 만들어 보니까 막 주물러서 그냥 선이로 팍 퍼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서 하면요. 네. 보기에는 모르는데 역시 먹는 데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네. 이현경 씨나 네. 이승현 씨 같은 분은 아마 안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잘 먹어요. 손꼽인데 아, 손꼽 맛인데요. 음식이. 네. 옛날에는 엄마가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화채도 다 잘 만드시고 그러시니까 네. 열심히 또 협동 작전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네 분에게 모두 점수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얼음 없던 시절에 우리가 얼음을 어떻게 먹었나 그리고 얼음 깨는 추억을 잠시 더도 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순서로 또 넘어가도록 네. 하죠. 다음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시간 여행 출발.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열아홉 살 훔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꽃보다도 붉은 열아홉 순정이래요. 네, 언제나 우리와 친근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가수 이미자 씨에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열아홉 순정이죠? 네. 언제쯤 부르신 걸로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요, 1960 5년도 전일 거예요. 65. 한 2, 3년도 되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데뷔는 몇 년에 하셨습니까? 59년도예요. 59년도? 네. 아. 어우, 굉장히 오랫동안 가수 활동하신 것 같아요. 이현경 씨도 가수예요? 네, 알아요. 아, 예, 그죠? 네. 네. 저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까마득한 후배죠. 네. 자, 우리 저 이미자 씨하고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임자 씨께서 1959년대 데뷔하셔가지고 벌써 이제 30년이 넘게 노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곡의 노래를 취입하셨을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너무 막막하니까. 1번 500여 곡, 2번 1000여 곡, 3번 1500여 곡, 4번 2000여 곡. 네. 김지한 씨. 네. 500곡. 예? 3번 1500 곡. 3번 1500. 네. 아니야. 아니 축구 선수라도는 어떻게 아셨어요? 저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 많이 들으셨겠죠. 뭐 우리 국민치고 많이 안 들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들으셨는데 아하 그런 것 같다. 축구 선수들은 골을 넣으면 말이죠. 몇 골 넣었다는 걸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자 씨 노래 한 곡 취입할 적마다 아마 김지한 씨가 대신 이렇게 해놓으시네요. 1500 곡 맞는다면서요? 좀 네. 정확히는 모르신다죠? 작년에 제가 국내 기네스북이 예. 이제 제가 거기에 올랐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자료실에서 어떻게 찾아보니까 2069곡이 나왔어요. 2069곡.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아마 다른 곡들 그 리바이벌 한 곡들 이런 거 그냥 레코딩으로 진짜로 한 거 말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냥 불렀던 거 이런 것까지 아마 삽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1500곡은 확실한 숫자고요. 근데 그 그렇게 많이 부른 노래 가사들이 1절은 무슨 뭐 동백아가씨인데 네. 그 2절 부를 때 보면 무슨 뭐 섬아가씨로 가고 뭐 그러는 건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적도 네. 있어요. 지금 생각납니다만은 세종문화회관짜리가 옛날에 불나기 전에 예, 시민회관이었죠. 네. 그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섬마을 선생님을 분명히 불렀는데 하다 보니까 밴드도 이상하게 좀 엉거주춤하고 사람들도 막 웃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섬마을 선생님을 중간쯤 하다가 흑산도 아가씨 그래가지고 밴드가 음이 틀리니까 예. 엉거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실수한 기억이 나요. 그럴 거예요. 네. 뭐 저 리듬도 거의 비슷하고 키가 네. 같을 경우에는 네. 그런 실수 아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2000번 지금 야 몇 살 때서요? 저거 아마 24살인가 5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19순정 부르실 때가 19살이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저 이미자 씨의 예, 연세를 대충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렇게 많이 부르신 곡 가운데서 네. 드라마 주제곡, 영화 주제곡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죠? 저는 거의가 다 드라마 주제곡, 영화 주제곡, 드라마도 텔레비전이 되기 이전에는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 예. 저 여러 주제가죠? 그렇죠. 예. 아주 저거는 대히트. 그렇죠. 그 전무후무한. 네. 예. 저거하고 아시라는 아시. 거하고 아주 대단했었죠. 이게 바로 그 아시입니다. 네. 네. 저번에 저희들 이 시간에 그 김세윤 씨 지금 보이네요. 네, 김세윤 씨가 한번 초대됐었는데 네, 그 아시에 얽힌 얘기들은 우리가 참 많이 했었죠. 이미자 씨, 이 곡은 무슨 곡입니까? 제목 모르세요? 네, 서울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네. 네. 얼른 안 나오시는 겁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 생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건 레코드 자켓이에요. 네. 전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저 때는요 네. 가수들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요 노래로 히트를 하면서도 영화 배우가 그때 너무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언제든지 저희는 이렇게 그 화면에 노래 부른 가수는 안 나오고 영화 배우 이름 그, 그 사진 이런 걸로만 크게 그 디스크 자켓을 예, 했어요. 예, 그랬죠. 예. 네. 네. 김정식 씨. 네. 근데 우리 이미자 씨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국보적인 존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물이죠. 보물. 네. 예. 그러니까 국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국가의 보물이 국보예요? 아, 그렇죠. 네. 예. 아. 뭐 궁금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 뭐 말은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참 네. 좋아해요. 할 줄은 아십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해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됐습니다. 내 가슴 소려내는 아픔의 유혹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승현 씨, 네. 이미자 씨 노래 아시는 건 뭐 있어요? 제목만 많이 알아요. 제목만. 예. 예, 들을 기회가 저는 그런 요즘 노래를 더 좋아하잖아요. 저희 예. 세대에서는요. 아, 근데 예. 어머님이나 저희 고모님이나 흥얼흥얼 부르시는 노래 보면은 네. 귀에는 익숙해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하기가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 이미자 씨 노래 아닌데 그렇지도 않은데 요즘은 그 정통 트로트라고 해서 좀 많이들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요. 되게 이제 뭐 아주 꼬마들도 와서 사인해달라 그러고 또 이제 그 이제 대학생들 뭐 하다못해 한 30대 회사원들 예. 이런 사람들이 와서 꼭 사인을 해달라 그럴 때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리려고 사인을 부탁드리는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셔요. 네. 이승현 씨는 이제 미스 코리아 하시니까 이제 해외에 이제 나가셔야 되고 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음악도 좀 배우셔야 돼요. 자. 한복 좋은데? 머리 건가요? 머리도 그래. 머리 그때 진 한복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머리. 저 한복 좀 보세요. 지금 저 아주 옛날에 부르신 노래인데 저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나시죠? 네. 무슨 노래입니까? 기러기 아빠예요. 기러기 아빠. 네. 기러기 네. 아빠. 근데 저 기러기 아빠가 금지됐었죠? 네. 방송 금지. 저는 사실 그 3대 히트곡이 다 금지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하고 기러기 아빠하고.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말씀. 그건 좀 문제가 되니까. 아, 네. 예. 우리 저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히트곡인데, 외색조다. 그래가지고 금지가 됐던 곡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밖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곡인데.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고. 그 한 곡이 어떤 곡인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죠. 마르니 나무잎에 정열의 불이 저 사랑의 시절 놀진 항상 숨에 갈매기 나르니 삼백리 한여수도 그린 같구나 아득한 저 육지를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애담화 피고 지는 봄마을에 주신 곡이요 황혼의 엘레지고요. 예. 두 번째 곡이 삼백리 한려수도, 세 번째 곡이 흑산도 아가씨고요, 네 번째 곡이 섬마을 선생이었어요. 어떤 곡일까요? 금지곡, 금지됐던 곡. 네, 누가 치신 거예요? 김정식 씨. 네. 네. 아주 얌전하게 치셨는데. 섬마을 선생님. 아, 섬마을 선생님.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신 주부께서 맞았어. 한번 근데 저 그 역시 그것도 외색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섬마을 선생님은 외색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곡마다 다 그렇게 붙일 수가 없으니까 섬마을 선생님은 그러니까 동백아 씨가 외색이고 네. 섬마을 선생님은 표절이고 표절? 네. 그다음에 기러기 아빠는 비탄 쪽. 비탄 쪽. 그러니까 그 표절의 내막을 낭중에 이제 그 박춘석 선생님이 일본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작곡을 몇 년도에 작곡이 됐는가 하는 네. 거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섬마을 선생님보다 늦게 나온 곡을 표절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그랬군요. 맞죠. 네. 그래서 풀린 겁니까? 아니, 그래서 풀린 게 아니라 걸로 생각했는데. 네. 예. 그래도 그냥 묶여 있다가 예. 이제 한꺼번에 풀렸죠. 한꺼번에 네. 풀렸어요. 네. 두 형아 내 동생
있는 곳 어디냐 너를 잃은 부모님은 잠 못 들고 온단다 사람 정을 붙여 엄마 생각이 졌느냐 두영 노래 제목이 두영이를 네 두영이를 돌려줘요인데 지금 네. 저 화면은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근데 저 우리 저 이미자 씨께서는 노래 부르실 때 보면 대개 이제 한복 네. 아니면은 그 저 양장을 하시더라도 다 이 가리고 네. 저 뭐 팔숨에도 긴 거 입으시고 네. 애분그랬는데 저 노래는 왜 그렇게 제가요 그... 아주 통통하셨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동백아씨 나오기 전이에요. 네. 저거는 아. 60한 2년도인가 3년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 사고 때. 네. 그랬으니까 저 때는 제가 아주 어렸기 때문에 네. 무대에 서면은 저런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거 같이 아.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반대가 됐군요. 그러니까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또 그때 지금 밑 아래 부분이 안 나와서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항아리였어요. 항아리. 이렇게 예, 짧은 그렇죠. 거 예. 그거였는데 아마 그때 이제 갓 나온 시절이니까 그랬고 제가 동백아가씨 나온 이후부터는 그 이렇게 노출되는 게 저 자신이 싫어서 그래서 안 입었어요. 이제는 좀 세대도 그렇지 않고 젊은이들 보면 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세요? 이제는 무대에서 좀 이렇게 좀 그러고 싶은 생각은? 글쎄 그럼 좀 아 이제 저 지금 망령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30주년 네. 공연까지인 게 작년인가요? 아, 정말 참 저 제가 객석에 가서 잠시 노래를 들었습니다만은 참 노래를 잘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만 예.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네. 아니 제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 텔레비전에서 그래도 직업을 잃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그런 데 나가겠습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 인격을 믿어주십시오. 네. 네. 제 인격을 믿어주십시오. 지금 보셨죠? 여러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김동훈 아나운서가 이제 그 이미자 씨한테 정말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왜 괜히 칭찬하느냐? 자꾸 그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난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자기 자랑을 지금 했습니다. 예. 김동호 씨가 이럴 때 이미자 씨가 어떻게 말을 받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예.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 예. 예, 네 텔레비전 드라마 그랬더니 네 김자 씨 드라마니까 아닌 것 같은데 드라마니까 아닌 것 같아. 아 생각했던 걸 말씀해 보세요. 믿어주세요. 예?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거 안 해요. 믿어주세요 아니고 저 사랑의 굴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잘났어. 예? 아니야. 기억나세요? 네. 잘났어 정말. 네, 그래가지고 같이 사회를 봤던 김동원 아나운서가 그냥 무안했던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 가수는 노래만 잘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비현신도 오고 곡도 좀 바꾸고 네. 근데 이미자 씨는 곡은 그렇게 많이 곡 스타일은 많이 안 바꾸셨죠? 네. 저는 이상하게 그 빠른 템포의 노래를 하면은요 네. 가사가 잘 안 돌아가요. 이게 말도 좀 느리다 그래요. 말 예, 얻는 예, 억양이. 예,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불렀는데 역시 그 팬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는 네. 그 서글프고 그저 처량한 노래 네.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제작진에서 이미자 씨가 좀 빨리 부른 노래 무슨 네.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려니 찾아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몇 년 있으면 저 데뷔 35주년이 되는 이미자 씨 35주년 또 기념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좋은 무대 또 꾸며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같이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이미자 씨 이제 가셨으니까 얘긴데 예. 이미자 씨가 이제 만약에 세상을 뜨신다면은 저분의 성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전혀 녹슬지 않는 상태니까 목소리가 진짜로 변하지가 않으세요. 예, 그러시죠. 자 이미자 씨와 함께 인기 좋아서요 코너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순서로 들어가야죠. 네, 네. 다음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 여행. 집에서 푹 쉬시고 지금 편안한 시간 갖고 계신데 네. 저 화면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현경 씨는 무슨 생각이 지금 납니까? 글쎄요. 우물 보니까요. 네. 옛날에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등목하고 이런 거 생각나요. 그런 생각이 납니까? 예. 저게 바로 우리들의 생활이었습니다.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물이 없어서 동네 수도가 놓여진 집에 있는 동네면은 괜찮은 동네였어요. 그만큼 예. 수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웬만큼 높은 지대에서는 수도가 있다고 해도 물이 안 나와서 물을 전부 다 네. 길어서 그럴 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선우용 여씨는 성장하실 때는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전 서울이에요. 서울이세요? 네. 그러면은 저렇게 물찌개지고 그러는 건? 아, 접었어요. 아, 물찌개를 지어보셨어요? 국민학교 때요. 국민학교 때? 6학년 때 아, 그러세요? 접었어요. 네. 왜 물찌개를 지어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조금 상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동네 남자애가 물을 지거는데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 고무총. 네. 예. 그거를 탁 하는 바람에 여기 맞아가지고. 제가 물을 굉장히 잘 길어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엄마 심부름을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요? 네. 아주 착한 어린이였군요. 그랬죠. 네. 김재환 씨도 물찌개는 지어봤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물찌개는 지지버리 않는데요. 저는 시골에 시골 출신 아니에요? 저 시골입니다. 네. 저 김천인데요. 예. 저희 집 옆에 수도선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수도도 턱선이 있고 일반선이 있었어요. 네. 턱선이죠. 턱선은 그때 턱선은 이제 돈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일반선은 돈이 좀 싼데 네. 부잣집은 그때 당시 턱선은 없고 저희 집은 우물이 있었는데. 네. 우물을 저는 우물을 많이 펐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우물을 물을 다 퍼주고 밑에 그렇지, 새로 한 번씩 받았죠. 그 당시에는 예 시골 그 물 퍼는데 저 형제들이 7형제가 돼가지고 덩달아 가면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김정식 씨가 굉장히 무슨 별로 그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인천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그림 나오는 그 상황 그대로를 알아요. 맨 처음에 그 개울가 동네 그 개천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어머님이 하는 거를 봤고 예. 우물에서 우리 누나가 이제 이렇게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것도 몰래 훔쳐봤고 예. 그러다가 이제 동네 어느 날 수도가 들어왔어요. 반장집에 겪고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사다가 그때 어렸을 때 지금 제 인상 쓴 게 저 초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초롱을 서로 지키고 안 있으면 이렇게 막 새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싸움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막 동네 어른들하고도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이승현 씨. 네. 이게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요, 어렸을 때 네. 저희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예, 버들나무도 옆에 있고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길어서 먹었던 게 아니라 이제 여름에 덥고 그러면 물 길어서 그냥 마당에 뿌리는 정도였거든요. 이야, 부자다. 부자다. 근데 우물 사실 그래요.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울 때 등목. 지금은 뭐 샤워 그냥 쫙 멋지게 하는데 그전에는 이 등목 한번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등목해주는 게 시원할 거예요. 그 얼음. 네. 물이 굉장히 차잖아요. 그렇죠. 그 저 네. 우물물이 참 차니까. 네. 근데 저 우물가에는 또 그거 좀 발전되면은 드랩하고로 떠올리지 않고 펌프 시설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펌프가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놨는데 이승현 씨, 저 가서 펌프 한번 퍼보실래요? 물 나와요? 물 나오죠. 그러면요. 물 나오죠. 저 그리고 김정식 씨 부탁이 있는데. 네. 저 물찌개가 있어요 그 옆에. 물찌개도 한번 두 분이 이렇게 뭐 이 어떤 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뭐 옛날에 너무 물찌개 많이 드는요. 예. 안 자란다. 안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펌프질 해보세요 어떻게? 아 알긴 아시나. 어, 예. 아우. 어우 시원한. 어 이거 예. 빨리 받아야죠. 네 빨리 받아야지. 그 아까운 물인데. 야. 아. 아이 너무 정다워 보이네요. 박수 한번 해 주세요. 네. 자, 찌개 한번 지어 보세요. 김정식 씨. 찌개 물찌개 한번 지어 보세요. 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저게 물이 들어 있으면 참 지기 어려운데 한쪽은 지금 들었고 한쪽은 안.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면 출렁이를 출렁. 그렇죠. 저걸 말이죠. 물찌개를 지고 리듬을 못 맞추면은 네. 물이 뒤에서 네. 확 잡고 다녀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야, 물찌개 지었다는 이정 저 김정식 씨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군요. 네. 정말 잘 오십니다. 네. 근데 여기서요. 네. 저 물찌개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네. 저기 물찌개요. 네. 그러니까 해방을 전후한 시기 물 한 찌개. 그러니까 양쪽에 두 통인데요. 지금 돈으로 그 두 통에 얼마 정도 했을까요? 하는 문제거든요. 물찌개 한번 길어다 주면 이건 시대가 분명해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서부터 예. 50년 사이에 물이 수도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백집에 한 대도 안 들어왔을 그럴때니까 그때 물찌개를 지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물을 돈을 얼마 주면은 길어왔겠는가? 예. 지금 가격으로 얼마가 될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서 보기를 드릴 테니까 네. 골라주세요. 1번 10원, 2번 50원, 3번 100원, 4번 150원. 누가 칩니까? 네, 선우영녀 씨. 10원. 10원. 아, 그렇게 물값이 싸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지금 돈으로 환산은 지금 돈으로 환산한. 자, 세 개 남았는데 그 중에 지금 남은. 네. 두 분이 동시에 치셨는데 선유영여 씨는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네. 김지한 씨 지금 돈으로 100원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돈으로 100원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비싸죠. 그때 또 근데 요즘에는 물맛도 이상이 좀 달라졌고요. 네. 특히 이게 물맛에 선수들은 굉장히 예민할 것 같거든요. 외국을 많이 다니시니까 물갈이도 하시고 뭐 예,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예. 외국의 물맛은 어때요? 글쎄 외국에선 선수들한테는 거의 그 냉수 그 바깥에 수돗물은 절대 못 먹게 하죠. 예. 그 가면 저 미네랄 워터가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전부 꺼려서 특히 차범근 선수. 네. 차범근 선수 그 몸관리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절대 호텔에 나면 호텔에서 물통 딱 가지고 거기다가 얼음 몇 개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는 호텔에서 바닷물 가지고 너무 안 줘요. 자기 방에 자기만 먹고. 예. 예. 요즘 그 학생들 학교 가는데 그 아마 그 어머니들께서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데 예. 물통 물도 싸주거든요. 되게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다. 학교 수돗물 안 먹여요. 그리고 그래서 집에서 전부 다 물 싸갖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물을 못 믿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좀 옛날처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우리 한강, 우리 낙동강, 우리 전국의 상수원을 잘 갖고 와서 말이죠. 예. 마음 놓고 지금 옛날에 그 우물에서 바가지 떠가지고 버드나무 잎 붙어가지고 놓고 맛있는 그런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 여행. 어유 오늘은 성적들이 아주 좋으십니다. 네 예. 오늘은 김지한 씨하고
김정식 씨가 아주 잘 오셨어요.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열심히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장마 기간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럴 때 건강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가요 한꺼번에 많이 안 오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 장마는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단단한 채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군요. 오늘 공휴일 재연절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또 추억의 노래도 한 곡 들어야죠. 네, 오늘 네. 추억의 노래는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이 웨이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